여러분 이런 구석 있잖아요. 와, 그렇죠, 구석을 그렇죠. 어떻게 닦아낼까요? 제가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특허받은 아노스. 정말 자신 있어서 아예 단면을 잘라왔죠? 본체보다 이렇게 걸레 엄청 크죠? 네. 저는 이거 설명해 드릴 때마다 놀라워. 이 두께 보세요. 테두리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걸레를 누가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야. 이런 구석을 만나면 네. 이 걸레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레, 구석도 쉽게. 네. 맞습니다. 걸레 만드는 데에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당연하죠. 국내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네. 많은 수량을 항상 공급을 못 하던데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 지금 보세요. 넓은 곳 아까 닦아드리는 거 보여드렸죠. 그런데 벽에 묻었어요. 지금 벽에 이렇게 묻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칠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 비슷비슷한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네. 쇼 호스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제대로 체크하시고 구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세로 방향이죠? 네. 아노스는 가로 세로로 양쪽으로 쓰시니까 이 구석을 내 손으로 후벼 파요. 여기 그러니까, 닦자고 에어컨 틀 수는 없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닦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엌 한번 닦아볼게요. 여기 주방인데 네. 진짜 푹푹 찌는 이 더위에 이런 찌든 때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제 이런 양념이 눌러붙으면 여기서 이제 쿡쿡한 냄새도 나는데 네. 이거 언제 닦아요? 아이고야. 더워 죽겠는데? 아이고, 땀납니다. 땀나. 땀나. 맞아요. 아니 혼자 계실 때 우리 나은 씨 말씀처럼 에어컨 네. 같은 거 잘 안 켜시는데 웃기죠.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로 그냥 후딱 우와. 청소하시고 커피 한 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좋네요. 보세요. 아니 소음도 거의 없고요. 근데 여러분 물걸레 청소기 꼭 이거 보셔야 돼요. 굴곡 어느 집이나 사실 있죠. 이런 일반적인 물걸레 청소기 걸레 얄팍하죠. 붕 뜨는 공간 지금 확인하셨죠. 이런 거 미시면 네. 닦아야 소용없는 이런 소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천억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와. 아노스 15mm 이상 두께 그렇죠. 전원 키시면 3kg 정도로 네. 빡 누르니까 네. 여러분 보이세요? 와. 이거 보이세요?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구석구석 파묻힌 먼지까지 그냥 후벼 파는데요. 끝내주네요. 속 시원하게 정말 이 더위에 우리 어머님들 네. 이 더위가 완전 날아갈 정도로 시원하게 청소해 주시는데 이런 파인 부분에 들어간 먼지들 있죠. 네. 이런 게 손으로 후벼 파도 청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 잘 보세요. 네. 3kg 하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힘을 주실 필요가 없어. 그냥 갖다 대시거나 살짝 방향만 유지시켜 주시면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가 청소 다 해줍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들 이거 손걸레질로 하시려면요. 네. 무릎 꿇고 정말 허리 아프고 아유, 못해요, 얼마나 온몸이 그냥 뻐근합니다. 땀이 닦았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나중에 청소하고 나니까 이야. 이런 구석구석은 먼지 하나도 안 닦였어요. 진짜 개운하시죠? 지금 보세요. 와. 끝내주죠. 아, 이게 시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실 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물려 좋죠? 얼마나 점도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 그냥 인위적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끈적끈적해요 요즘에. 근데 요즘이요 습도가 무슨 동남아 같잖아요. 네네. 어머 이거 밀리지도 않아. 이거 뭐로 닦으실까요? 이거 우리 집 바닥 요즘 습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려 보이시죠? 야, 이거 물로만 아니, 아노스가 닦을 수 있을까요? 저런 것만 닦으려면 우리 어머님들이 물티슈 그냥 하나 다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가 쏙 한번 지나가니까 말도 안 돼. 야 이거 정말 개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대박은 자 보세요. 지금 막 닦았어요. 보송보송. 네. 우리 집 베이비 파우더 뿌려놓은 것처럼 이런 바닥에서 애들 간식 먹고 낮잠 자고 기가 막히겠죠? 네.